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자체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진입 장벽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먼저 하선아 기자가 난임 지원책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약제비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이 드는 인공수정 난임 시술.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180% 이하, 2인 월 622만 원 이하 가구는 최대 21차례, 한 회당 110만 원의 시술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맞벌이 부부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소득 이상이라고 해도 사실 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 하니까 한 달에 뭐 이렇게 300씩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더 해주면 사실 조금 더 힘내서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날 정도로 난임 인구가 증가한 상황. 지난해 출산율 0.59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한 서울시는 소득 기준을 아예 폐지하고 난자 냉동 비용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과 부산, 대구, 충북 등 전국 11개 시도가 소득 기준 폐지를 뒤따랐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가 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임신을 못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전남도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한 발 늦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소득기준 폐지를 협의 중에 있고 관련 예산안을 올해 23억 원에서 10억 증액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지금 그 협의가 승인이 되면은 저희도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해서 전 난임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저출산 위기가 국가 소멸 위기로까지 비춰지는 상황에서 난임 시술 지원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들이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